안녕하세요. 복주진아 라이더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다가 2차로 한번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터지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더 심해져 갔고요. 요새는 뉴스라던가 매체상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라던가 그런 데서 더 주의를 하는 바람에 주말에도 약속도 못 잡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또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새벽에 왔는데 그 빗소리에 깨갖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일어나갖고 또 유튜브 동영상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서 지금 뭐 사실 5시 좀 넘었지만은 잠을 많이 자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잘못 잤으니까 그럼 빨리 먹고 빨리 푹 자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자야 되니까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요즘 제가 취향이 약간 미국스러운 와인이 취향이었고, 달달한 것도 좀 많이 먹었고, 느낌이 탁탁 오는 그런 와인을 주로 먹었어요. 오늘따라 조금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보다는 좀 복잡한 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코스트코에서 사온 끄르부르주아 등급. 이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샤또 깡뜨메르르라는 이제 그랑꾸르 5등급 와인이 있는데요. 얘는 샤또 산뜨메를레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살짝 놀랐는데, 레이블이 바뀌었나? 그런데 보니까는 CH로 돼 있더라고요, 얘는. 네, 여러분이 와인을 선택하실 때,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 사실 수많은 와인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와인이다. 그랬을 경우, 이름만 보고 사기가 좀 그렇거든요. 네,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등급을 보는 거고요. 그랑꾸르는 기본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그럴 때 유명세나 등급을 보는 거고요. 유명한 와인이 당연히 맛있겠죠. 그러니까 유명할 거고요. 요즘에는 그런 표현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 듣보잡 보르도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보르도 와인인데 뭐 진짜 듣보잡인 거죠. 세상에 와인 생산자들이 뭐 대부분이 다 열심히 자기 와인을 만들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래도 구입자 입장에서 좀더 가성비 좋은 와인을 선택하고 뭔가 와인을 궁금해서 샀는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보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 이름 처음 들어보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살만한 거는, 이 끄르부르주아라고 적혀 있는 이 등급이면 그래도 좀 살만한 겁니다. 끄르부르주아 등급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드리자면요. 1855년에 나폴레옹 3세가 그랑크루 와인의 등급을 정리하고 나서, 거기에 이미 못 들어간 와인들은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라는 나라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래갖고 한번 정한 걸잘안 바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끼진 못했지만 잘 만드는 샤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샤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1932년에 정식으로 상농회의소에서 인정을 받는 등급이 돼요. 끄르부르주아 등급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정부에서까지 인정받지는 못하고요.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는 등급이 되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인정을 할때 500개 좀안 되는 샤또들이 끄르부르주아 등급이 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한반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되고 나서 3등급으로 나눠져요. 끄르부르주아 익셉셔널 가장 좋은 등급 우리가 잘 아는 샤또 샤스플린이 있고요. 그리고 끄르부르주아 슈페리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일반 끄르부르주아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개수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끄르부르주아 익셉셔널이 한 10개 됐던 것 같고 슈페리어가 한 50개인가? 그리고 나머지 한 200개가 일반 끄르부르주아 등급인 거죠. 근데 진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안 좋은 일에 반복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2003년도에 이렇게 등급이 생긴 다음에 또 지네끼리 싸워요. 다들 높은 등급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2003년도에 그렇게 3등급이 된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와인을 모르는 사람이 그 등급을 매겼다 막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2007년도에 세 가지 등급으로 나온 등급이 폭파가 돼버려요. 참 재밌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그랑크루 등급에 못 들어갔고 뭔가 새로운 등급을 만드는 자기네들끼리. 그러다가 또 등급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등급이 없어지고 인간의 세계를 좀잘 보여주는 와인의 재밌는 등급인 것 같아요. 끄르부르주아 등급이 일반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보르도 와인이 있을 때 사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끄르부르주아 와인은 가성비가 좋다 그래요. 어느 정도 프랑스 자체에서도 인정을 받은 와인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등급이 하나로 있다가 제가 이거 소개하려고 좀 공부를 간만에 했어요. 끄르부르주아 등급은 예전부터 제가 그 비싼 와인을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좋아했던 등급인데 재밌는 게
오늘 검색해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다시 3등급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되게 잘하는 슬픔이 안녕이라는 림을 담은 샤도 샤스플린은 거기에서 끄르부즈와 익셉셔널에 선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지금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랬던 와인들이 좋은 등급에 선택이 못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불만을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끄르부즈와 등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 재밌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그런 반복된 실수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 이 와인은요 처음 향을 맡았을 때 되게 스파이시했어요. 까르빈 슈미뇽이 톤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탄닌도 세고 파워풀해요. 이 와인은 코스트코에서 1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아, 2014년인데 향이요 어느 정도 괜찮은 와인이 한 10년 정도 되면은 축축함이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샤또 기봉을 이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올라오려고 해요. 이거 제가 열어온 지가 한 30분 됐는데 아, 또 새우 따르니까 이게 날아가네요. 그 변화가 있고요. 아, 지금 또 캐러멜 향이 나네요. 캐러멜 향이랑 오히려 제일 미국스러운 향도 나네요. 얘는 아, 이 와인은 변화가 있는데 되게 천천히 있어요. 그러다가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음에 먹게 되면은 디켄터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들고요. 디켄터라는 게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올드빈티지라고 하죠. 그런 와인을 먹을 때 와인이 오래되면은 세디먼트라고 해갖고 포도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가루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걸 걸러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은 와인이라는 것이 공기와 접촉을 하면은 좀 더 빨리 숙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산화시키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먹게 된다면은 미리 아예 열어두고 음미하던가 아니면 디켄터를 사용해갖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변하고 재미있는 와인입니다. 처음에 그 파워풀하고 까르베 쇼미뇽의 느낌을 확 보여주는 와인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30-40분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부드러워지고 향 자체는 달콤해지고 그런 재미있는 와인입니다. 오늘 제가 와인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약간은 복잡한 걸 먹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편집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그냥 와인을 갖다 계속 향만 맡고 스왈링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편집돼서 나가겠지만은 뭐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재밌네요, 이 와인. 변화가 커요. 15,000원짜리인데 야, 어떻게 그렇다고 대놓고 단 느낌이 나는 건 아닌데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은 제가 만든 페투치네 파스타고요. 요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얼린 토마토도 있어갖고 그 토마토도 좀 넣었고요. 그리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감자 그라탕.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도 먹었던 고기입니다. 생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더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계속 미국스러워지네요. 감초 향도 나고 달달한 느낌이에요. 향은 지금은 아까 처음에는 상당히 파워풀한 까르빈 슈미뇽 느낌이었는데 어우 탄닌감은 아직도 엄청 셉니다. 그리고 날씨가 없을 수가 없는 감자 그라탕. 얘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꼬노스룩 비시클레타의 게브루츠 트라미나. 여름이라서 한번 이것도 한 잔 따랐고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든 간에요 얘를 마시고 곧바로 표현해도 그 표현은 오늘 소개하는 샤또 찬트메르르라는 와인의 맛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향은 미국인데 맛은 보르도예요. 잔에 따르고 막 스왈링 같은 걸 하면서 최대한 빨리 공기와 접촉시키고 그러면서 한 10분 지나니까요 잘 익은 보르도의 축축한 향 그게 올라오네요. 와. 오늘의 BGM은요 아르모니움이라는 캐나다 밴드고요. 그 밴드의 1집입니다. 음악은 포크락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시포니감이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이 앨범이랑 그 다음 앨범도 있고 라이브 앨범도 있는데 이 앨범을 좋아해서 이 다음 앨범은 그닥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앨범을 소개하기 위해서 간만에 찾아봤는데 이 앨범보다 그 다음 앨범이 명반이라고 하네요. 이 앨범을 사게 된 이유가요 대학교 때 동아리를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트록을 좋아했고 저도 아트록에 이제 그때도 이미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스파이로 자이라라는 코록밴드의 곡을 저에게 들려줬고,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앨범도 저 있긴 해요. 그들의 3집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너무 괜찮아서 그런 밴드 없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르모니움의 1집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파이로 자이라의 3집과 좀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요, 스파이로 자이라는 좀 되게 어둡고 우울한 면이 있었어요, 3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앨범은 그렇게 어둡진 않고 좀 밝은 분위기예요. 지금 봄이다 보니까 밝은 분위기의 곡을 하나 선곡하려고 이 밴드의 곡을 선곡했습니다. 곡 제목은요, 아르모니움의 밴드송이에요. 아르모니움. 되게 포크적이면서도 밝고 괜찮습니다. 변화도 좀 있고. 이 와인은요, 계속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만 없어지면은 봄도 됐고 하니까 좀 더 행복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즐거운 와인 생활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좋았다면요, 구독, 알람,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